원래 뻔한 요리가 맛있는 거 알지? 맛있으니까 자주 먹게 되고 자주 먹어서 뻔해진 거니까. 그 뻔한 요리를 이거 하나면 다 만들 수 있단다. 시작. 먼저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물엿, 미림. 미림 없으면 맛술 써도 된답니다. 다진 마늘, 설탕, 굴소스, 미원, 된장, 찹쌀가루, 후추를 넣고 섞어준 다음 냉장고에 넣고 하루 숙성해주면 매운 양념장을 만들 수 있단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건데요? 팬에 삼겹살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너무 맛있겠다. 한입 크기로 잘라줘. 그리고 양배추, 양파, 대파, 당근, 애호박, 청양고추, 매운 양념장을 넣고 양배추가 투명해질 때까지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준 다음 참깨 뿌려주면 제육볶음 끝. 아니, 제육은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안 먹을 거니. 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두부를 앞뒤로 구워줄 거야. 근데 두부조림은 너무 뻔한데. 두부조림 아니란다. 그럼 뭔데? 궁금하면 끝까지 보렴. 두부의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물과 매운 양념장을 넣고 양념장을 풀어줘. 이제 오징어,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오징어가 익을 때까지 졸여주면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끝. 이게 술안주야 밥반찬이야? 이번에는 팬에 식용유, 양배추, 당근, 대파, 양파를 넣고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줘. 왜 센 불로 해야 하나요? 물이 생기면 안 된단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낙지, 매운 양념장, 애호박, 청양고추를 넣고 계속해서 센 불로 볶아줄 거야. 그리고 낙지볶음에 빠지면 안 되는 소면을 손가락에 돌돌 말아서 세팅해줘. 마지막으로 그릇에 소면과 같이 플레이팅 해준 다음 참깨와 참기름 뿌려주면 낙지볶음까지 끝. 뚝딱.